사진 다시 올라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호명되신 분들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숙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탑센터 노성은 본부장님 하위에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가입한 지 지금 10개월 됐고요. 그동안 노동수입에 의존해서 늘 살아왔었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은 떨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터미를 만났고 애터미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사업이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제가 콜드컨택이라는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퇴근하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그런 갈등도 느꼈었고 이 추운데 해야 되나? 그냥 들어가야 되나? 이런 갈등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홍보 나왔습니다라는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머뭇거리기도 했고 또 진짜 그 문 앞에서 그 문 열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진짜 크게 심호흡하고 그 어려운 문을 열고 들어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홍보용으로 물티슈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한겨울이 되니까 이 물티슈가 얼더라고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그 물티슈, 얼어붙은 물티슈를 전달하면서 민망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 컬드 컨택을 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라는 환경에서 특히 다단계라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정말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저에 대한 테스트였었고 특히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는 100만갑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회원가입이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콜드컨택에 대한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 보타라고 하지요. 이제 시작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저는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 사장님들도 꼭 성공하실 거라 믿고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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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난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담을 아끼고 바로 스피치 연달아 듣겠습니다. 우리 서정수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지 상현동에서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펼쳐가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정수입니다. 저는 100만갑 하는데 두려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공으로 가는데 거쳐야 될 반드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시 생각하고 지난주 월요일날 한 4시쯤 본부장님과 이정희 본부장님과 이 지하 상가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상가가 4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회원 가입을 김밥집을 하셨고 빵집하고 꽃집하고 두 군데에 전달을 했어요.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게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동네로 갔습니다. 왜 첫 번째 장소를 동네로 택했냐면은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동네에서 일단 해보고 자신감을 얻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세례나 소금세례 맞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데는 없었고요. 일단 수지 일지구 돌면서 상현동 돌면서 제가 느낀 건 첫 번째는 이미 애터미라는 우리
비즈니스를 너무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딱 한 분, 이마트 옆에 신선 설렁탕, 그분은 아마 조선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카다로그를 내드리고 애터미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애터미 아세요? 했더니 애터미가 뭔데요? 그게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터미가 유통사업을 예, 담당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아메 아세요? 했더니 아메는 아는데 애터미는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다로그 주고 제가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애터미는 그 한 분 모르고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또 제품을 사용하고 있대라는 거 한두 가지. 그래서 그 제품을 뭘 사용해 봤습니까? 그랬더니 칫솔 치약은 기본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 다른 제품도 그 이상으로 좋은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사용해 보세요.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서비스가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두 번째 날 다니고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생겼어요. 운동화를 처음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성공의 예,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가게 이런 데는 시선이 아, 내 가게 뭔가 필요해서 오는 손님이구나. 그리고 눈이 번쩍 하세요. 근데 제가 카다로그를 딱 내밀고 애터미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하면은 표정이 싹 굳어져요. 그러면 제가 얼른 예, 제품 하나를 준비를 해서 칫솔하고 그다음에 휴대용 치약 있죠. 그걸 제가 드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정이 또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저는 명단을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명단을 따로 예, 리스트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아 다음 주에 제가 또 오겠습니다. 예, 그때 선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들려주세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이미 너무 알려져 있고 모르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고 제품을 쓰는 사람은 제가 명단 중에 한 40% 정도 제품 이미 애용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기가 쉽고요.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프로답게 하자. 그래서 프로에서 점 하나 빼면은 프로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답게 기여하는 거 당당하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예, 그분을 기원제에서 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사용해봤습니까? 딱 하면은 예, 별로 인상 썼다가도 예, 근데 아침에 일찍은 좀 피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 재수 없는 손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그래서 프로답게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한다. 예, 그리고 복장도 기왕이면은 불편하겠지만 예, 비즈니스 복장으로 하고 그리고 예, 열정적으로 한다. 예. 그리고 끝까지 하면은 예, 백만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즐기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석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갑은 이 홍보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약속이 취소됐을 때 또 할 일이 없을 때 예, 그런 때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가게나 이런 데 지나가는 이렇게 길거리 워킹 손님한테는 좀 전달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 우산 받고 가방에 또 그거 집어넣고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 때는 건물을 하나 정해서 상가 건물 그런 데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킹 손님한테 저는 백을 들지 않은 손님한테는 전달을 안 해요. 왜냐면 저 역시 어떤 리플렛을 받았을 때 그냥 똘똘 말아서 길 가다가 휴지통에 있으면 그냥 집어넣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방을 들은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백만갑을 하면은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은 두려울 게 없고 그게 일상처럼 생활처럼 밥 먹고 양치하는 그런 습관화가 되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고민 없고 근심 없고 걱정거리 없는 여러분들 되시고 백만갑 통해서 다 한 직급씩 업그레이드 합시다. 백만갑 갑시다. 화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김미연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저희는 9월 4일부터 백만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평소에도 133을 계속 실천해왔고, 하지만 백만갑, 100명을 만나러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문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게 되고, 소비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저기 회원 가입을 하고 관리 미처 못한 소비자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거절을 받아도 이해할 수 있어. 나도 2년 동안 거절했는데 그렇게 둘이 웃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만갑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클래스에서 진짜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은 나중에 얘기하라. 이거를 명심하고 실천했더니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계속 다니던 식당이 있었어요.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계속 가도 거절하더래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사장님이 거절할 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 사장님이 옛날에 허벌라이프고 뭐 애터미 했다가 또 직쿡 했다가 또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사장님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상포진이 걸렸대요. 그래서 나올 때 우리가 리플렛에다가 해모힘, 유산균 이렇게 전달했더니 저녁에 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듣고 리즈를 파악하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100만갑을 지금이 아니라 계속 실천을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국 석세스 끝나고 중국 석세스 참석하러 갔다가 중국 파트너들이랑 또 100만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날까지 100만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이면수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본부장님, 최윤재 주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임연수입니다. 네. 저는 사실 혼자서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콜드 컨택 자체가. 그랬는데 저희 이제 임은정 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팀장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주셔서 저도 한 10번 정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서 아 스폰서나 파트너님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힘이 나는구나 라고 했었고 다닐 때는 거절한 줄 몰랐었어요. 사실. 아 그냥 안 받으실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했던 게 명단을 작성하면서 다음 주에 꼭 가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 분인지 정리를 하는 동안 거절이 거의 반 이상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1주, 2주, 3주 이렇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아 그냥 이게 거절이 아니라 조금 더 노출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아 이 100만갑을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왔었고요. 아 그리고 사실 첫날 시상이 걸려 있어서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단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도 그냥 꾸준히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뛰신 스폰서죠. 이문정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본사에서 100만갑 외칠 때 도대체 왜 100만갑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해보자. 실천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명단 안에서 더 이상 지금 포기 안 됐고 조직력이 그리고 인맥 안에서의 나가는 것들이 한계가 좀 보이는 시점에 100만갑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건 아니었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부업과 사업가 사장님들 그 지역으로 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남, 화요일 날은 이천, 수요일 날은 기흥,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제가 사는 인천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지역을 했고요. 그 지역을 다 돌았을 때 이주일 총장님께서 건물 하나 잡았을 때 3층부터 올라가서 1층부터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층부터 올라가서 문이란 문은 다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 정도 목소리가 아니고요. 밝게 웃고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거절의 의미가 있었지만 반겨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뒤에 파트너 사장님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밝게 막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고 나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어느 가게를 어떤 사장님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지 그랬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안녕하세요. 뭐 애터미에서 홍보 나왔습니다. 저희 샘플링 뭐 팜플렛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었는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하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저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애터미 제품 써보셨습니까? 네, 써봤습니다. 어떤 제품 써보셨어요? 아, 그 제품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돼. 그런데 혹시 소비하신 부분에서 소득까지 연결돼서 통장에 캐시백은 받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받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정말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명단을 다 작성을 했어요. 그때 그 김은미 국장님께서 주셨던 그 리스트에 가게명을 쓰고 이분의 반응과 어떤 제품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었고 저희는 항상 이게 백만갑이 콜드 컨택이지만 이 콜드 컨택이 웜 컨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루틴을 정하는 거고 그 주에 그 요일에 정확하게 다시 방문하고 거절당하고 오지 마세요라고 욕을 할 때까지 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3개월에 100명 그리고 그 1 소비자가 5만 PB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단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이 백만갑을 열심히 실천하시고 지금 생활 속에 하시는 분들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열정이 막 느껴지시죠? 입을 열고 행하는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욱더 우리 사업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저도 오리역에 나가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우리 애터미 오늘 홍보받은 것만으로 한 달 살림 다 되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이 오리역은 이 분당 탑 때문에 그걸 먹고 산다라고 네, 백만갑 계속하면 엄청나게 부자 되실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